네, 다음 선수 네, 권영애 선수입니다. 네, 남자 난이도 결승전 마지막 출전 선수입니다. 네, 권영애 선수 지난 네. 2016년도 네, 우승자. 동대회 우승자죠. 네, 그렇습니다. 아, 이제 권영애 선수에게 좀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덕중 선수가 지금까지는 네, 현재 예, 네, 예, 경기벽 중앙 하단까지 진입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퀵도로 8개의 퀵도로를 진출을 했는데 네. 아, 권영애 선수는 상단을 보여줘야죠. 그렇죠. 아, 저희가 아직 상단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 조금 많이 아쉬운데요. 지금 하단에서 이렇게 지금 벌써 몇 명입니까? 아, 지금 5명의 선수가 네. 하단에서 맥을 못 추고 지금 다섯 번째 홀드에서 추락을 했는데요. 네. 예. 아, 다섯 번째 홀드에서 지금 여섯 번째. 예, 오른손 그렇죠. 지금 들어가고 있는. 네, 이 구간이죠. 예, 네, 권영애 선수도 예. 조심해야 돼요. 여섯 번째 홀드 진입하면서 추락을 했어요. 5명의 선수가 무려. 그렇죠. 아, 근데 권영애 선수는 지금 약간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네. 헤드잼을 안정감 있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예. 아, 그리고 아주 다시 섬세하게 예, 힘으로 들어 올립니다. 네, 몸을 아주 조심스럽게 일으켜서 네,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영환 선수가 예 등반했던 모습하고 지금 같은 예 네. 스타일로 등반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좋아요. 아주 안정감 있게 네, 돌파를 한 권영애 선수입니다. 네. 아주 좋아요. 네, 첫 번째 루트 구간. 네, 지금 첫 번째, 다섯 번째에서 여섯 번째 홀드 그 구간. 그렇죠. 예, 지금 가장 많이 진출한 김덕중 선수의 네. 헤드잼 테크닉과 네. 그리고 강영환 선수의 언더클링 테크닉을 네. 예, 동시에 사용을 하면서 네. 아주 유연하게 잘 돌파를 했어요. 아, 뭐 권영애 선수는 기대해 볼만해요. 네. 그렇죠. 아, 권영애 선수 지난해 우승자 아닙니까? 그럼요. 네. 네. 네, 노련하게 네, 직벽 구간으로 이제 다음 두 번째 루프 구간 네, 피겨포 동작 연결해줬고요. 네, 양각 홀드인데요. 양각, 네, 헤드가 지금 좌측 방향으로 네. 이제 클립 네. 네, 좋아요, 좋아요, 아주 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예, 지금 저 양각 위치에서 클립을 하게 되면 네. 루프 플레이를 할 때 루프가 몸에 감기는 일도 없어지고, 그렇죠. 예, 클립도 안정감 있게 잘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아주 네. 좋은 선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권영애 선수 예, 무사히 이제 직벽 구간으로 네, 진입을 했고요. 네, 클립. 아, 이 구간이 아, 이 구간도 이제 예, 조심해야 앞선 돼요. 네, 강형환 선수가 네. 예. 뭐 세 차례나 롤링을 하다가 추락했던 그렇죠. 구간이죠. 네. 네, 권영애 아, 권영애 선수. 예, 오른손 역시, 아주 네. 강하게 눌러봤는데요. 그렇죠. 아, 그러면은 권영애 선수는요. 예, 지금 오른손을 당기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을 갖다가 게스통으로 밀면서 가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네. 오른손의 손잡이 방향을 바꿔서요. 네. 네, 권영애 선수 이제 다른 방법을 네,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피겨포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 지금 조금 위험했어요. 네. 어, 왼손이 지금 볼트행거 아, 볼트행거 위치에 네. 지금 주의해야 예, 되죠. 갔었거든요, 근처에. 네. 지금 푸시하는 과정에서 볼트행거를 손으로 밀게 되면 예, 그러면은 이제 심판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육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권영애 선수. 네, 신중하게 네, 킥킹 아, 그렇죠. 강하게 네, 아주 들어갑니다. 좋아요. 네. 예, 왼발 위치 좋아요. 네. 김덕중 선수가 지금 저 위치에서 위쪽 12시 방향으로 대략 한 10cm 정도 위한 한 20cm 가량 위쪽을 네. 예, 사용을 했었죠. 그렇죠. 네, 권영애 선수 아, 권영애 선수의 선택은 네. 아, 옆면 클린이네요. 그렇죠. 아. 네,로 바로 언더로. 네. 야, 아주 노련합니다. 아주 좋은 선택이에요. 네. 예, 지금 아, 위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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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권영애 선수가 한 플레이가 예전에 언제였냐요? 제가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하는데 네. 2013년도였나? 그때 루마니아에서 네. 박희용 선수가 우승을 할 때 사이드하고 그다음에 이제 언더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예. 그 굉장히 미세한 홀드였어요. 컨트롤하기가. 네, 그때도. 예, 네. 그때도. 그랬는데 이제 박희용 선수가 12시 방향 홀드의 헤드를 겨냥을 해가지고 네. 걸리는 틈도 없었는데 네, 네. 그 헤드를 겨냥해서 미세하게 컨트롤한 다음에
언더로 따라왔죠. 아. 그래서 박희용 선수가 네. 마르쿠스 벤드로 선수를 갖다가 누르고 네. 우승을 차지한 예 네.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네, 네. 권영애 선수가 아마 그때의 기억을 아, 하고 있지 않을까 하고 있었던 네. 건 아닌가 싶긴 한데요. 네. 물론 이제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권영애 네. 선수 하면은 워낙에 노련한 선수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권영애 선수 정도면은 아마 지금같이 홀드의 테두리를 사용하는 플레이도 충분히 네. 생각을 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 선수 또 온사이트에도 굉장히 능한 선수거든요. 아 그럼요. 근데 온사이트 리딩이 사실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렵죠. 한 번에 이 간파를 한다는 것이 예. 네.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네 클립을 네 먼저 성공을 네, 시켰고요. 특히나 이, 네. 이 아이스 클라이밍 같은 경우에는 이 플레이를 하면서 홀드의 사용 범위에 대한 제한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고정관념에 쌓이기가 쉬워요. 아. 예, 루트 세터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놓은, 그러니까 홀드 면을 깎아놓은 면, 그 면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에 아. 휩싸이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다른 방식을 좀 그렇죠. 생각을 하지 못하는. 하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 네. 그런데 이제 권영애 선수는 사고를 갖다가 조금 더 유연하게 해서 네. 그 고정관념을 탈피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권영애 선수 이제 왼쪽으로 트래버스 구간에 아 진입을 했는데요. 네, 좋습니다. 아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지금 2분 20초가량 남았는데 네. 아, 사실 시간이... 지금 위치에서 네. 예, 상단까지 진입을 하려면 대략 한 최소한 3분 정도는 예, 선수가 네. 필요하거든요, 거의. 그렇죠. 지금 권영애 선수가 그렇게 등반 시간을 뭐 빠르게 예, 하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권영애 선수가 또 중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갔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네. 아, 지금 발자리를 이렇게 못 잡고 있는데요. 지금 좀 위기예요. 네. 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지금. 네, 중심 잡아보는데요. 예. 네, 빨리. 아. 네, 좋습니다. 아,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구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어느 월드컵 무대에서도 보기 네. 힘든 그런 구간이에요. 그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구간입니다, 지금. 네, 이 구간에 지금 선수권 대회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럽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네.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선수권 대회에서 네. 유럽에 있는 월드컵 무대에서도 보기 힘든 네. 그런 고난이도의 구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간파를 해야 이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 아, 이런 말인가요? 마치 양궁 같은 거예요. 네. 예. 우리 대한민국의 박희용 선수 또 권영애 선수 이런 선수들이 국제 무대에서 얼마나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네, 대한민국에서 1위가 되면 세계에서 1위가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다시 이제 루프 구간으로 네, 진입을 한 권영애 선수인데 아 이제 시간이 1분 채 남지 않았어요. 아 지금 시간이 야속하네요. 시간이. 그렇죠. 아 조금만 더 이 시간이 추가가 된다면 권영애 선수 이렇게 차분하게 네, 지금... 오른다면. 지금 남자부에는 등반 시간이 8분 30초가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 권영애 선수에게는 지금 대략 한 1분 30초 내지는 한 아, 2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은, 시간은 빠르게 갑니다. 네, 이제 20초도 안 남았습니다. 네. 권영애 선수는 지금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그렇죠. 오를 수 있을 때까지는 예, 올라야 돼요. 일단 권영애 선수. 일단은 완등이죠. 목표는 완등이죠. 네. 지금 네 펌핑도 계속 예, 빠르게 풀어주면서 네 권영애 선수 일단 최선을 다해보는데요. 이제 시간이 2, 1, 아 시간 아, 네 시간은 네 마무리가 됐어요. 다 됐군요. 네 그리고 권영애 선수가 네, 지금 아 권영애 선수요. 예. 아 권영애 선수가 지금 마지막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아 이것 또한 또 주최 측의 유연한 배려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 네 이렇게 되면은 권영애 선수의 그 경기 기록은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곳까지가 예 경기 기록으로 남고요. 네. 공식 기록으로 남고요. 네. 그리고 지금 권영애 선수가 마지막 선수이기 때문에 네. 주최 측의 배려로 권영애 선수가 완등 지점까지 가는 걸 아~ 관중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아~ 지금. 아, 근데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장면이죠. 그렇죠, 바로 그 장면이죠. 네. 네. 역시 대한민국의 운영진 또한 아~ 세계 최고인 네, 것 같습니다. 멋지네요. 네. 네. 아, 권영애 선수 이제 완등 지점을 향해서
네, 열심히 나아가겠죠. 네, 지금 이제 저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밑에 있는 후배들이 아, 그렇죠. 보면서 얼마나 네. 많은 것을 배우겠습니까, 또. 네, 그렇습니다. 예, 저 열정. 네. 이 아이스클라이밍에서 또 국가대표를 꿈꾸는 그렇죠. 많은, 예, 많은 네, 선수들이 있으니까요. 네. 자, 이제 드디어 상단이 눈에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오늘 이 모습 보기 정말 힘들었어요. 이 상단부 보기가 네,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우리 대한산악연맹 예,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권영애 선수 네, 차분하게 네, 완등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네, 권영애 선수도 완등하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아우, 네. 정말 기분 최고죠. 완등했을 때는. 네. 네, 공식 기록은 아니지만 그렇죠. 네. 예. 그렇지만 이제 루트와 나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예. 단지 그냥 시간은 변별력을 갖추기 위한 수단일 네. 뿐인 것이고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클라이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는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여한 선수가 아니라 네. 루트를 등반하는 클라이머 권영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권영애 선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완등 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요. 아, 권영애 선수 지금 굉장히 힘들 텐데요. 아, 그럼요. 아,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네요. 네. 아, 아, 다시 한 번 또 예, 밑에 네. 있는 관중들에게 네. 예, 환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다음 홀드까지 거리가 어, 정말 건데요. 상당한데요. 아, 걸렸어요. 걸렸어요. 아, 권영애 선수 의지가 대단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네, 마지막이죠 이제 마지막 그렇죠 아이스 캔디에 네 아이스 에이스를 모으면 모으면 완등입니다. 네, 완등입니다. 드디어 네 권영애 선수 아 권영애 네. 선수 예 마지막까지 간 세레모니로 예 네. 아이스 캔디를 한번 힘차게 네. 네. 힘차게 타격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예 메달에서 안전하게 내려와야죠. 그렇죠. 네, 권영애 선수 권영애 선수 지금 예 마지막 지금 시간이 종료된 순간인데요. 그렇죠. 네. 그 순간에 정말 얼마나 아쉬울까요. 아, 그럼요.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그렇죠. 네. 이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거 보십시오. 권영애 선수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능력으로는 완등 지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결국에는 완등하는 모습을 네, 관중들에게 보여주고 네, 멋지게 내려오고 있는 권영애 선수입니다. 아, 권영애 선수 네. 뭐 올해 지금 이제 월드컵 시즌이 뭐 아직도 이제 길게 열릴 텐데요. 네. 참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 선수의 기록은 10.251입니다. 네, 권영애 선수 1입니다. 휴먼 앤 네이처 마운틴 TV